신라시대 대학자인 고은 최치원 선생이 1200년 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석각이 지리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여러 문헌에서 존재가 전해져 왔지만 실물은 처음 발견됐다는데요. 역사적, 학술적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지리산 불일 폭포로 가는 탐방로 곁으로 폭 1.5m, 높이 1.4m 크기의 바위가 보입니다. 상당 부분 마모됐지만 감상하며 논인다는 완자와 불일 폭포를 뜻하는 폭자, 망루를 뜻하는 대자가 차례로 쓰여 있습니다. 완폭대 석각은 여러 문헌과 설화를 통해 전해져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존이 확인됐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에는 대자는 그 나뭇잎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완자 같은 경우는 지유류가 덮여 있어서 처음에 글자가 아니고 그냥 돌이 부서진 줄 알았답니다. 완폭대 글자는 1200년 전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대학자인 최치원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유봉인의 유두류살록을 비롯해 조선시대 10여 편의 유람록과 겸재정선의 그림에도 완폭대의 존재는 나타납니다. 하지만 1807년을 전후로 완폭대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추가적인 고증이 필요하지만 선인들의 정신문화가 새겨져 있는 석각의 발견은 학술적인 의미가 큽니다. 최치원 선생의 글씨라고 전해오는 그 각자가 오래된 각자가 발견돼서 지리산의 아름다운 명성을 더 빛내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석각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이야기와 해설이 있는 탐방 프로그램으로 역사적 가치를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